지문이나 얼굴 인식 혹은 비밀번호. 내 휴대폰의 잠금 해제는 나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해제하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만이 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알아서 열고 들어와 주길 바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문 열렸습니다. 오늘도 같이 얘기할까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밤 김예원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프로젝과 마이크 타일러가 함께한 썸머띵이었습니다. 들어오셨나요? 12시 땡 하자마자
설레는 밤으로 통하는 모든 문을 활짝활짝 문을 열어놨는데 들어오셨죠, 여러분?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시간 동안 문을 닫지는 않을 건데요. 혹시라도 중간에 그 문으로 다시 나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네, 설레는 밤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어플 마이케는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럼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투어. 아, 요즘 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 여에 쓰러져 장소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동 배송 여에 쓰러져 여에스더 유산균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유산균은 여에스더죠. 1588-4966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때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거짓말 안마의자. 오샷 고려, 질럿 고려, 고려로 가자! 너무 싸! 반총물? 모바일 쿠폰도? 고려! 기프트! 인증? 인증!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반총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나도 인증? 듣는 동안 나간 사람 없죠? 여기는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자, 4193님이 낭랑 18세 여고생입니다. 좋아하는 연하 남동생이 생겼는데 걔랑 한창 연락하다가 끊겼어요. 다음 주에 걔네 학교에 축제가 있어서 걔한테 예뻐 보이려고 4kg까지 뺐어요. 썸까지 갈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하하하. 하타타트. 우와. 목표가 일단 사귀는 게 아니라 썸까지가 목표인 거죠? 세상에. 근데 고등학생인데 4kg를 뺐으면 정말 많이 줄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뭔가 기초대사량이 되게 높을 때라 그렇게 살이 많이 쪄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4kg를 뺐다니까. 이번에 썸을 다시 뭐 타게 되면 이번엔 끊기지 말고 계속 연락하길 바랍니다. 언니도 응원하도록 할게요. 4kg나 뺐는데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할 수 있다. 힘내세요. 3209님이 예디, 저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10kg가 빠졌거든요. 혼자 거울 보면서 용됐다 생각하고 만족하고 그랬는데 친구 하나가 저한테 살 빼기 전이 훨씬 낫다, 남자들은 글래머러스한 몸을 좋아한다 이러면서 만날 때마다 얘기하네요. 유유 하셨어요. 아, 이거 힘들게 10kg를 빼신 건데 또 괜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또 뭐 신경이 쓰일 수 있고 속상하죠. 이거 괜히 뭐 이렇게까지 뺐나, 내가 헛수고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꼭 다이어트를 하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이랬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굳이
굳이 너무 기다마 듣지 마세요. 제가 생각했을 땐 10kg 차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쁠 거예요. 3209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로. 0081님이 언니가 핸드크림을 샀길래 나도 한 발라보자고 했더니 손 씻고 나왔냐는 거예요. 안 씻었다니까 손 씻고 와야 바를 수 있다길래 아 뭘 그리 깔끔한 척이냐 했더니 몰랐냐며 자기 원래 깔끔하다네요. 뭐래 귀찮으면 세수도 안 하고 자면서 진짜 웃겨 점점점. 이거 정말로 음성지원이 되는 듯한. 언니가 손만 깨끗한가 봐요. 자기 전에 손만 씻고 자는 건 아니죠, 언니분? 좀 바르게 해주지. 좀 너무했네요, 그쵸? 자, 형제간에는 이런 사소한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다툼 같은 거. 참 귀여운 다툼이네요. 옥상 달빛의 밸런스 듣고 오겠습니다. 질 때 다 마음에 안 들고 모두 즐겁지 않아 그저 마냥 오늘을 잊어버리고 다 끝내고 싶어 슬프다면 울어도 돼 My friend, my friend 잊어버리고 싶은 날들 나 혼자 참아내야 하지만 삶이란 어제와 똑같은 하루에도 오늘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일지도 몰라 내 인생에 바람이 분다 해도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는 건 그것이 완벽한 달빛의 밸런스 듣고 왔습니다. 5279님이 남편에게 나 회사 그만둘까봐 10년 넘게 다녔더니 이제 지쳤어 했더니 당신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겁니다. 속으로 어머나 웬일이니 했는데 딸이 치킨 먹고 싶다니까 남편이 이러네요. 너그 엄마 이제 돈도 못 버는데 치킨은 안 돼. 못 먹어. 후.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쵸? 하셨네요.
이게 뭐야. 당신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너무 너무 든든한 말투로 이렇게 말해놓고. 아, 내가 일 안 하면 치킨도 못 먹는다는데 일을 어떻게 그만둬요. 그쵸? 너무 하셨네요. 곽현주님.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만 하다가 다시 일하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인데 나이와 현실을 실감하는 중이에요.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너는 아니라고 낙인 찍히는 기분이네요. 그래도 여기저기 서류는 계속 내보려고요. 예원씨가 응원해주면 기 받아서 합격할 것 같아요 하셨네요. 그럼 제가 또 기를 드려야죠. 자, 기 받아가라. 기야. 야, 뿅뿅. 죄송합니다. 길을 뺏어온 것 같네요. 보낸 게 아니라 길을 뺏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깐 실수라도 하셨다면, 네,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을 거라 믿고 싶네요. TV를 보는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빛날 사람이다. 현주님도요, 곧 좋은 곳에서 일하시게 될 거니까. 너무 뭔가, 이 현실은 내 생각과 이렇게 전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합격할 거예요. 아자아자, 화이팅! 양다일의 곡 듣고 올게요. 미안해. 습관처럼 떠오르던 눈에 아른거리던 네 모습이 더는 그려지지 않아. 거짓뿐이었던 너의 말과 너도 모르는 너의 모습들을 더는 원치 않아. 단 한 번뿐인 이별에도 말하지 못한 너의 진심을 이젠 다 알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변할 것 같아.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양다일의 미안해 에 이어서 거미의 기억상실까지 두 곡 전해드렸어요. 2933님이 저희 언니가 예디랑 같은 대학 같은 과 나와서 예디를 아는데요. 예디 언니 진짜 다재다능하시다고 했어요. 하트 하셨네요. 정말요? 누굴까? 제 동기려나? 같은 과를 나왔다고는 했는데 동기라고는 안 했네요. 선후배 중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군요. 궁금하네요. 누구일지. 이름 써줬으면 되게 반가웠을 텐데 글쎄요. 다재다능?
제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했던 건, 연기 이외에 했던 건 뭐, 신입생 때, 치어리더를, 저희 동기 여자 학생들은 다 해야 되는 그 단체, 치어리딩을 했었는데, 그때 보여줬던 춤 말고는, 뭐, 별다르게 연기 말고 막, 아, 하긴, 맞아요. 뮤지컬 수업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 댄스 수업 이런 거 듣다 보면, 무용이나 뭐 이런 움직임 수업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때 또 알 수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갑자기 같이 수업을 했던 사람일 것 같아서, 창피하네요. 제가 되게 까마득한 후배들이랑 실기 수업 되게 잘 받았었거든요. 얼굴을 좀 두껍게 하고, 네, 춤도 열심히 추고,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독백 연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학교 생활 했었는데, 좀 쑥스럽습니다. 0380님이 뷰러 하다가 속눈썹을 댕강 잘라먹었어요. 속상하네요. 엉엉. 위로해주세요. 눈이 허전해요. 뷰러인데 어떻게 잘렸다고. 뷰러는 그 속눈썹을 이렇게 찝는 거 있잖아요. 찝어 올리는 거. 인형 속눈썹처럼 이렇게 바짝 올리는 그걸 말을 하는 건데, 잘못된 뷰러를 사용하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웬만하면 그게 잘리지는 않는데, 뽑힐 수는 있어도. 어쨌든 눈썹이나 뭐 속눈썹 이렇게 없어지면 진짜 허전할 수 있거든요. 빨리 잘해야 될 텐데 단백질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삭 엘리엇의 What About Me 듣고 올게요.
깨고 싶지 않아 잠이 오지 않는 깊은 밤을 달래고 싶은 설레는 밤에 살며시 기대어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부실이요. 부실이 때문이래요. 얼핏 보기에도 꽤 마른 체형의 여자였다. 살을 뺄 게 없는데 왜 운동을 할까 궁금해졌다. 마침 나를 담당하는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유가 부실이었다. 난생 처음 듣는 그것은 물고기였다. 힘이 굉장히 세서 낚싯줄이 끊어지는 일이 허다할 정도라 그 부실이를 잡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했다. 부실이 낚는 게 힘들긴 한데 그래서 손맛이 좋대요. 미동도 없던 물속에서 입질이 왔을 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물고기와 기어코 낚고 말겠다는 낚시꾼의 힘겨루기. 그 손맛에서 느껴지는 희열이 궁금해졌다. 하지만 낚시를 좋아하기 전까지는 죽어도 모를 감정이다. 인내라는 건 아무 때나 발휘되는 쉬운 마음이 아니니까. 물론 억지로 버텨야 할 때, 견뎌야 할 때도 있다. 하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참은 것은 지나고 난 후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원치 않는 인내에 힘을 쏟아야 했던 그때의 나는 그래도 그 끝에 작은 기쁨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릴 수 없었다. 그냥 생각 없이 이렇다 할 뜻도 없이 쉼 없이 웃으며 떠드는 이들을 가만히 두리번거리다
이렇다 할 걱정 없이 쉼 없이 지나간 하루의 끝에 내가 없다는 생각에 주위는 온통 그대로 가득 차 당신은 뭘 기다리나 아무도 찾지 나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이영훈, 조원선이 함께한 무얼 기다리나 였습니다. 좋아하는 거 혹은 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힘들어도 힘든 느낌이 안 들죠. 또 괴로워도 괴로운 걸 몰라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마저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들은 몇 배의 힘이 들고 정말 몇 배로 고달픔이 밀려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러고 있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끝에는 부디 즐거운 행복이,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에서는요, 여성의류 리코베스탄에서 의류상품권, 현대해양레저에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탑승권,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4997님이 안녕하세요 예디 누나, 저는 수능을 세 번째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하하. 세 번째라 그런지 뭔가 긴장도 안 되고 해탈의 경지에 올라와서 그런지 그저 무덤덤한데요. 그래도 불안한 느낌은 뭘까요? 누나 덕분에 매 순간 힐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래오래 해주세요. 화이팅. 아, 그리고 제 이름은 윤기예요. 윤기 하셨네요. 윤기님, 정말 포기하지 않는 오뚜기 같은 이 우리 윤기님. 수능은 정말 뭐 네 번, 다섯 번을 봐도 매번 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처음 봤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의 익숙함, 뭐 혹은 노하우 이런 게 생겼겠죠. 무조건 잘 볼 겁니다. 이번에는 네, 제가 기운을 아주 확확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윤기님. 무조건 잘 본다. 아자아자. 잘 본다, 잘 본다, 잘 본다. 아자아자. 제가 응원하면서요. 응원의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화이팅 하시죠. 임지윤님이 언니,
유유,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좋아하는 오빠가 지금 재수하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공부에 방해될까봐 연락 끊었는데 걱정이 되네요. 유유,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모든 수험생들 몸 관리 잘하세요 하셨네요. 아, 오빠가 잘하고 있을까 하면서 얼마나 떨릴까요. 뭔가 그 시험이 잘 되고 나서 또 웃는 얼굴로 보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너무 걱정만 하고 막 마음만 졸이고 있지 말고 그냥 톡 한번 보내보세요. 가끔 뭐 막 계속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정말 충분한 응원의 메시지 정도는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 오빠에게도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사연 주셨는데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하셨죠? 서교동의 밤에 럭키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지 Wanna be your lucky star Be my shining star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더라. 그냥 셀도 보면 나타나겠지 넌 생각. 몇 년째 억지로 사람도 만나보고 안 가던 곳도 멋부리고 나가 봐도 연애 세포들이 다 죽었는지 결론은 똑같아. 아, 미치겠어 난. 나도 이제 사랑 좀 하고 싶어. 스쳐 지나는 그런 애들 말고 사랑이 하고 싶어. 그냥 같이 걸을 때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볼 때 가만히 있어도 널 웃게 해줄게. Promise you. 서교동의 밤에 럭키스타 그리고 헨리의 사랑 좀 하고 싶어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7007님이 저는 예디 성대모사 연습 중이에요. 친구들에게 통화할 때 항상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이고요. 하하 하셨네요. 남자분이 제 성대모사를요? 뭐 아자아자 화이팅 이거를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친구분들은 과연 좋아하실지. 아니 왠지 제 성대모사라고 하니까 목소리를 좀 변조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의외로 되게 반응이 좋을 수도 있죠. 남자 목소리인데 되게 뭔가 아주 아기자기한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자아자 화이팅을 남자 목소리로 외쳤을 때 네, 의외의 목소리와 의외의 에너지가 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반응이 좋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계속 성대모사 시도해 주시고요. 하셨죠? 궁금하다. 이수현 님이 예디 제가 팟캐스트 대회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몇 주 전에 방송 녹음하고 친구들에게 들려줬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낮고 굵어서 그런지 친구들이 목소리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좋아서 동아리 활동 더 열심히 하려고요. 하하 하셨네요. 아 제가 이분 예전에 사연 주셨던 남자분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름만 보고 여자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랬는데 남자분이었던 목소리가 낮고 굵으시구나 정말 완전 남자 목소리를 가지신 분인데 제가 여자로 착각을 했었던 거네요. 동굴 목소리라고 하죠. 그런 느낌인 건가? 어떤 목소리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해. 뭔가 녹음본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설마면서 사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처럼 뭔가 장문 메시지에서 뭐 음악 녹음본이 이렇게 보내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툴루즈의 I will follow you 듣고 올게요. I will follow you, follow you wherever you may go. There isn't an ocean too deep, a mountain so high it can keep me away. Away from my love,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Where you go, I follow, I follow, I follow you. You'll always be my true love, my true love, my true love, forever. I will follow you. Ever since you touched my hand, I knew. Near you, I always must be. Nothing can keep you from me. You are my destiny. I will follow you 듣고 왔습니다. 3625님이 언제 예원씨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푸드트럭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우와, 푸드트럭 어떤 거 만드실까 궁금한데요. 뭔가 푸드트럭 하면 바베큐 메뉴도 많고 뭐 타코 같은 음식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파는 것 같던데 궁금하네요.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다는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꼭 그 맛있는 것을 먹어보고 싶네요. 3625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 언젠가 뭐 어떻게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1부 마칠 시간 됐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 만나볼게요. 1부 끝곡은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듣고 오겠습니다.
with the whole world addicted to the drama. Only attracted to things that bring the trauma. Overseas, yeah, we trying to stop terrorism. But we still got terrorists here living in the USA, the big CIA, the Bloods and the Crips and the KKK. But if you only have love for your own race, then you only leave space to discriminate. And to discriminate only generates hate. And when you hate, then you're bound to get irate. Yeah, madness is what you demonstrate. And that's exactly how anger works and operates. Man, you gotta have love just to set it straight. Take control of your mind and meditate. Let your soul gravitate to the love, y'all. Killing people, dying, children hurting, even crying. Can you practice what you preach and what you turn the other cheek?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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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us. Send some guidance from above. Cause people got me questioning. Where is the love? Change. New days are strange. Is the world insane? If love and peace is so strong, why are the pieces of love that don't belong? Nations dropping bombs, chemical gases filling lungs of little ones with ongoing suffering as the youth are young. So ask yourself, is the loving really gone? So I can ask myself, really what is going wrong in this world that we living in? People keep on giving in, making wrong decisions, only visions of the dividends. Not respecting each other, denying thy brother. A war's going on, but the reason's undercover. The truth is kept secret, it's swept up the rug. If you never know truth, then you never know love. What's the love, y'all? Come on. Oh, where's the truth, y'all? Come on. Oh, where's the love, y'all? Oh, killing people, dying, children hurt and hear them crying. Can you practice what you preach and would you turn the other cheek?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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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us. Send some guidance from above. These people got me questioning. Where is the love? Loving can hurt. 이 Loving Can Hurt라는 이 가사를 보면은 영어를 참 아름답게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사를 갖다가 명사로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ing를 붙이는 거죠. 뭐뭐를 하는 건 뭐뭐가 진행되는 건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그 과정, 행동, 사랑을 하는 목적 이런 걸 다 번복해가지고 그냥 ing로 딱 만들 수가 있거든요. So loving can hurt. 문화로 영어하다. 매일 아침 6시 조승현의 Good Morning Pops. 야, 장대리 지금 일하라고 뭐해? 라디오 들어? 아주 잘하는 라디오요. 미스터 라디오입니다. 야이,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요? 미스터 라디오입니다. 이거 아주 웃기는 웃기는 라디오네 이거. 지금 나랑 장난 아니고 진짜 재밌습니다. 같이 듣고 싶으신 거죠? 오후 4시 김승우 장항준의 미스터 라디오.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시에는 설레는 밤 김혜원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그대의 귀를 지켜주는 밤 고된 하루를 마치고 피로를 씻겨주는 밤 라디오에 몸을 맡긴 채 들어보면 12시부터 2시까지 몸이 풀릴 때까지 포근한 말투와 따뜻한 위로의 말까지 설레는 밤 설레는 밤 김리원입니다.
얘기 같은 노래 한 부분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노래 한 조각. 오늘 들어볼 노래는 허가영님이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저는 포맨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계속 듣고 있어요. 헤어진 다음 날에야 알았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혼자 두면 어떡해. 변해버린 하루에 익숙하지 않은데 조급한 마음에 원망만 하는데. 이 가사가 이별한 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저 진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사랑할 수 있죠. 시간이 흐르고 아픈 게 아물고 나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허가영님이 신청하신 포맨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듣고 올게요. 오늘 노래 한 조각에서 소개해드린 노래 포맨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여러분도요, 내 얘기 같은 그런 노래 한 부분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홈페이지 노래 한 조각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박훈정님이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정말 폐인처럼 살고 있는데요. 회사 동료가 소개팅 시켜줘서 나갔어요. 그런데 소개팅녀가 술 마시더니 예전 남자친구를 엄청 사랑했는데 어떻게 자기랑 헤어지고 6개월 만에 결혼할 수 있냐며 저에게 하소연하네요. 나도 힘든데. 쩝. 결국 그 사람 위로만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하셨네요. 아, 사랑의 아픔이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그쵸? 근데 저는 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뭐 위로를 해주고 나와 비슷한 상처를 좀 보다듬어 준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다시 만나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닌가? 너무 힘겨우려나? 그렇진 않을 것 같죠. 그래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왠지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봐요. 김태경님이 매일 저랑 눈도장 찍으면서 커피 마시고 맥주 마시던 친구가요. 요즘 연락이 뜸하더니 연애를 시작했대요. 저한테 둘이 꽁냥꽁냥했던 얘기를 하면서 혼자 좋아 죽는데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공감할 수 없어서요. 하셨네요. 혼자 좋아 죽었대요. 사실 뭐 다른 사람의 연애 이야기가 뭐 막 뭔가 되게 스윗하거나 아니면 되게 로맨틱하나 그런 순간을 얘기 들을 때는 뭐 이렇게 정도는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막 모든 얘기가 다 재밌진 않잖아요. 그냥 친구가 또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도 있고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는 건데 괜히 친구가 연애를 시작해서 태경님 마음이 괜히 허전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커피 한잔 하세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1786님이 예디, 요새 초등학생 딸이 연애 중이에요. 응? 남자친구가 4번이나 고백해서 방학식 날 받아줬다는데 너무너무 달달해요. 에? 딸아이 잘 때 우연히 톡을 봤는데 우선 호칭이 자기야고요. 하트를 100만 번은 날리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깨어있는 엄마라고 자부했지만 그 톡을 보고 나니 잔소리를 하게 되네요. 하, 사춘기 우리 딸과 이 방학 잘 보낼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세상에 초등학생의 연애에서
자기야라는 호칭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뭐 아마 이런 호칭까지 할 정도면 좀 고학년이지 않을까 싶은데 와 정말 빠릅니다. 요새 뭐 사춘기가 더 요새 들어서 더 빨리 빠른 나이에 온다고는 하는데 아 굉장한 뭐랄까 너무 앞서간 성장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했으니 또 막 얼마나 또 설렘설렘 하면서 어린 마음이지만 물론 얼마나 그러겠어요. 모른 척 그냥 눈 감아줘야 되는 걸까요? 근데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초등학생끼리 자기야 한다고 하니까 그 호칭 나눠주지. 그래요. 뭐 일단 참 새로운 사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어떤 진전이나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자, 피터 비온 앤 존의 Young Fox 듣고 오겠습니다.
비욘 앤 존의 Young Folks 그리고 루즈벨트의 Fever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0007님이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네요. 35이면 적은 나이도 아닌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운 사람에 대한 생각 또 미안했던 일들 늘 해야 할 일들과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 이런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잠을 방해하네요 하셨어요. 이런 밤이 있어요. 예전에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놨던 일들까지 갑자기 막 다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이루고 이런 날이 있죠. 갑자기 막 불현듯 떠오르고. 이럴 때는요, 계속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만 골라서 또 생각이 나잖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답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근데 이건 정말 스스로의 컨트롤에 달린 일이니까 그냥 저한테 이렇게 답답할 때 털어놓으시고요. 조금은 그 고민이 좀 가벼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어떤 순간일지 너무 이해가 돼서 뭔가 막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우리 함께 겪어나갑시다. 어쩔 수 없네요. 아자아자 화이팅이에요. 아셨죠? 1509님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이 안 오는 밤이네요. 남자친구랑 다투고 제가 급 사과해서 화했거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셨어요. 이거 진짜 당연한 거죠.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더욱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이 중요한 이 부분을 조금은 그렇게 못했다는 생각에 급 사과하신 걸까요? 이 사람은 나를 좀 더 이해해 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무심코 뭔가 살짝 뭔가 선을 넘는 발언이라든지 좀 뭔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라든지 뭐 한마디라도 뱉을 수 있는 순간이 있을 텐데 조심해야죠. 그리고 갑자기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급 사과를 하셨다면 좀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얘기를 꺼내보세요. 그때 진짜 미안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속 마음에 좀 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경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가을방학의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김유경님의 신청곡 가을방학의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그리고 이어서 김사랑의 I See You까지 듣고 왔습니다. 허곽청신님, 저는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에 도전 중인 한 청년입니다. 제가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사막 마라톤을 모두 완주하는 것이 꿈이거든요. 총 6개 대회에 참가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얼마 전엔 세 번째로 대회를 치르려고 몽골에 갔어요. 사하라와 나미비아 사막과 고비 사막을 지나고 이제 칠레, 남극, 뉴질랜드 마라톤이 남았네요. 그동안 부상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항상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준 한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응원해주고 싶어요. 본인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친구에게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그리고 이번 마라톤의 성공적인 완주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연 보냅니다. 우와, 와, 정말 멋지시네요. 우와, 정말 멋진 꿈을 갖고 계신 허곽청신님입니다. 그냥 이게 그냥 일반 마라톤도 정말 힘든데 사막에서 달리는 사막 마라톤이 있다는 사실도 저는 처음 알았네요.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것도 또 낯선 나라에까지 가서 참 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사연에 적어주신 그 친구분의 응원이 아무래도 참 많이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허곽청신님도 또 그 친구분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완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 이게 생소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네요. 너무 멋진 도전을, 인생의 도전을 하고 계신 우리 허곽청신님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네, 무엇보다 몸이 다치지 않고 다 완주를 하시길 정말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그야말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노래를 듣고 올게요. Simply Red의 If You Don't Know Me By Now 듣고 오겠습니다.
like I trust in you. As long as we've been together, it should be so easy to do. Just get yourself together. Oh, we might as well say goodbye. What good is a love affair when you can't see eye to eye? If You Don't Know Me By Now 그리고 잉그리드 마이클슨의 솔트업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4041님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에요. 영어 모의고사 문제집 풀면서 사연 보내용. 방학이 방학 같지 않네요. 일어나면 학원 가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숙제하고
어서 빨리 계약해서 친구들 보고 싶습니다. 유유 하셨네요. 이야 이쯤 되면은 아 빨리 계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슬슬 들 수 있죠. 어차피 공부할 거 친구들이랑 수다하면서 공부하는 게 낫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또 학교를 다닐 때랑은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그래 방학은 뭐 이런 다른 시간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얼른 계약해서 친구들 만나길 바래요. 1926님이 언니 저는 중2 김별입니다. 이제 계약해서 다시 학교를 가야 돼요. 옆에서 대학교 방학 길다고 놀리는 언니가 너무 얄미워요. 게다가 친구랑 싸워서 학교도 가기 싫고요. 으아 자존심 때문에 친구한테 너랑 다시 안 놀 거라고 얘기해서 사이도 어색한데 저 어떡해요? 언니 조언 좀 해주세요. 하셨네요.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도 중2 때 이 마음으로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너랑 다시 안 놀 거야 라고 또 칼같이 말을 해버렸네요. 말을 내뱉어버렸네요.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도 또 한번 칼같이 뱉어봐요. 뭐 내가 사실 그냥 솔직하게 내가 자존심 때문에 너한테 안 놀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생각보다 넌 소중한 친구 같아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보면 좀 뭐랄까 와닿지 않을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식 날 혹은 지금 바로라도 하면 별량과 아마 비슷한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똑같이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꼭 친구랑 꼭 화해하길 바래요. 언니가 미션입니다. 꼭 화해하고 오세요. 알았죠? 이수륜의 추나추동 듣고 다시 올게요. 따뜻한 햇빛 싫은데 살랑바람에 간지러운 입술이 누구든 만나고 싶은 걸까 혼자 이 길을 걷는 게 싫어 싱숭하지 말자 생숭하지 말자 싱숭하지 말자 생숭하지 말자 나 녹아버릴 것 같은데 이 거리를 지나면 나아질까 그럴 리 없는 걸 알면서 나만 불쾌한 것도 아닐 텐데 짜증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입을 옷은 제일 많은데 마땅히 갈 곳 생각나지 않고 먹을 것도 제일 많은데 같이 먹을 사람 없음에 외롭지 말자 외롭지 말자 외롭지 말자 외롭지 말자 손발 시려운데 잡아줄 사람은 없고 내 방은 내일이도 추운지 겨울잠이나 자고 싶은데 동면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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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면하고 싶다
동면하고 싶다. 동면하고 싶다. 동면하고 싶다. 동면하고 싶다. 신수하지 말자. 동면하고 싶다. 자존해지 말자. 동면하고 싶다. 그대로지 말자. 동면하고 싶다. 이수륜의 추나추동, 그리고 이어서 이바다의 그녀의 밤까지 듣고 왔습니다. 4614님이
저에겐 1년 만에 찾아온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꿈을 위해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지만 많이 슬프네요. 혹시 장거리 연애의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아, 저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정말 진심이에요. 장거리 연애를 해봤다면 정말 정말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가 경험이 없네요. 글쎄, 어떤 얼마나 장거리 연애이실까요? 뭔가 느낌으로 봐서는 한국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계시지 않을까, 상대분이 한 분이 외국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냥 장거리든 단거리든 거리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네, 마음이 중요하고 보면 뭐 보고 싶을 때마다 연락을 최대한 자주 하고 또 뭐 혹은 멀다면 뭐 중간에서라도 만난다든지 아니면 서로 번갈아서 서로에게 왔다 갔다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별다른 게 있겠어요. 뭐 서로 진정한 마음을 소통하면 그게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지 같은 거, 낭만적이니까 편지 같은 거 자주 하시고요. 아셨죠? 연락 자주 하시고요. 별거 없어요. 아이,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멀리 있어도 내 주위에 뭐 어떻게 뭐 관심을 끌 사람이 없고 나의 관심은 오직 당신입니다. 뭐 이런 거를 그냥 보여주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그거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되게 뭔가 되게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 너무 순수해요? 이게 순수해요? 아, 그래요? 순수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순수함이 1등이에요. 네, 순수한 마음만큼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에 있어서는. 아,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자, 6231님. 자, 여기는 순수함을 가득 담고 있는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유연입니다. 매일 밤 목소리를 들려줘. 설레는 밤이 되게 속삭여줘. 지친 나를 안아줘 따뜻하게. 그래 넌 날 알아주는 위로가 돼. Hold up. Okay, I know. 너와 함께라면 조화롭고 차가운 이 밤도 따뜻해져. 고마워. 설레는 밤이야 나도. 여러분은 라디오를 언제 처음 들으셨나요? 김용재님은요, 올해 처음으로 라디오를 들어보셨대요. 예디, 올해 상반기에 제가 새로운 것에 눈을 떴습니다. 그게 바로 라디오예요. 나이가 많아서 쑥스럽지만 여기 있으면 저도 청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아, 쑥스럽다뇨. 안 그러셔도 됩니다. 라디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매력이 많죠? 앞으로도 자주자주 들러주시고요. 이야기도 많이 나누도록 합시다. 자, 오늘 끝곡은요, 스팅의 프레자일 준비했어요.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설레는 밤 김예원이었습니다. Just in our world.
Drying the color of the evening sun. Tomorrow's rain washes tears away. Something in our minds will always stay. Perhaps this final act was meant to clinch a lifetime's argument. But nothing comes from violence, and nothing ever could. For all I was born beneath an angry star. Lest we forget how fragile we are.